요즘 꽃가루 때문에 눈 따가움이나 재채기 호소하는 분들 많죠. 특히 노랗게 쌓이는 이 송화가루, 알레르기 주범으로 많이들 지목합니다. 영상을 보죠. 이 소나무를 흔들자 송화가루가 휘날리고 손에도 수북이 쌓이는 모습인데요. 그런데 알레르기는 이 송화가루가 주범이 아닐 수 있다는데 확인해봤습니다. 먼저 꽃가루 알레르기, 꽃가루가 원인이 돼서 천식이나 비염, 또 결막염 등을 일으키는 건 알았는데요. 진달래 같은 곰꽃은 곤충이 꽃가루를 운반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지만 나무에 핀 꽃은 바람이 꽃가루를 날려 수정하는 종이 많아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. 이 알레르기 환자를 조사한 결과 이 꽃가루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비율, 자작나무가 16.6%로 가장 많았고 오리나무, 참나무 순으로 이 소나무 비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었습니다. 국립기상과학원도 알레르기 유발 강도, 이 참나무 매우 강함, 이 소나무는 약함으로 분류합니다. 현미경으로 보면 소나무 꽃가루의 직경은 45에서 70마이크로미터, 오리나무, 자작나무 꽃가루는 이보다 훨씬 작은데요. 날리는 시기는 비슷해도 입자가 끈 이 소나무 꽃가루들이 눈에 잘 띄는 겁니다. 기후변화로 이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 길어지고 있는데요. 1998년 이 서울의 꽃가루 시작일은 3월 5일이었는데 2019년에는 2월 15일로 빨라졌고 종류일은 더 늦어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 일찍 날리고 늦게까지 날리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루의 독성인 그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졌죠.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기상청에서 예보하는데 내일은 높은 단계고요. 꽃가루에 예민하다면 야외 활동은 가급적 줄이고 외출 뒤 손과 얼굴 깨끗이 씻어야겠습니다.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.